날씨 좋은 날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캠핑을 떠났어요. 더운 여름날 물놀이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.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밥 5분으로 맛있는 캠핑 요리를 해줄 거예요. 엑스그릴을 먼저 설치해서 고기를 구울 거예요. 엑스그릴 본체를 설치 장소에 놓고 살짝 접어주세요. 엑스그릴 본체 양쪽에 칸막이를 설치해주세요. 하단에 숯 받침대를 놓아주세요. 숯 받침대에 야자숯을 올릴게요. 야자숯에 불을 점화해주세요. 석쇠를 올리고 고기를 구울 거예요.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가 불향이 나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. 아이, 맛있어? 맛있어? 고기 구운 숯의 잔열로 밥 오븐을 이용해 비어치킨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븐 본체 판을 살짝 접어두고 칸막이를 양쪽 옆 후크에 걸어주세요. 오븐 온도계를 홈에 넣고 고정해 줄게요. 온도계가 있어 확실히 요리하기 편했어요. 이거 오븐이야, 오븐. 이걸로 너 치킨 해먹지 알겠지? 미리 시즈닝 해둔 닭을 비어치킨 홀더에 꽂아줄게요. 쉽게 탈 수 있는 날개 부위는 호일로 감싸줬어요. 비어치킨 홀더를 숯 위에 올리고 맥주를 부었어요. 120도 정도에서 40분 정도 익혀줄 거예요. 노릇노릇한 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. 겉바속촉으로 정말 맛있게 요리되었어요. 껍질 부분도 정말 맛있었어요.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치킨 먹어봐. 아이, 치킨. 어때? 맛있지? 맛있게 먹고 정리까지 깔끔하게 한 번에. 밥 오븐과 함께 맛있는 훈제 요리로 캠핑을 즐겁게 즐기세요.